먼저 인사 먼저 할게요. 안녕하세요. 한금연 에디터 조혜연입니다. 제가 하는 일은요, 건강한 조리법을 알리는 일이에요. 그리고 그 건강한 조리법으로 조리도구를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또 건강한 조리법을 알려드리고 교육하는 일을 저는 주로 합니다. 강점이요? 너무 많은데 하나만 얘기해야 되나요? 예, 일단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가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요리해도 파, 마늘, 생강 이렇게 향이 나는 식재료를 굳이 같이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 같이 쓰지 않아도 냄새가 안 난다는 이야기죠. 두 번째가 저온 요리가 가능해요. 우리가 보통 냄비 안에다 식재료를 넣고 열을 가하잖아요. 그러면 김이 난다는 건 끓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. 근데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하게 되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영양소가 되게 많이 파괴되거든요. 85도에서 87도에 밸브가 울려주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끓기 전에 온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식재료 속의 영양소를 굉장히 많이 보존시킬 수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저희 강점을 말하라면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. 요즘 음식 해먹는 게 되게 현대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어렵잖아요.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, 또 적은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요리를 해서 드실 수 있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. 물론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짧은 시간에 쉽게 하실 수 있게 좀 정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아마 쉽게 따라 하시게 될것 같아요. 요즘 1인 가정이 되게 많이 늘잖아요. 싱글족도 많고요. 이런 분들이 바쁘시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도시락 같은 거 많이 사다가 드시거든요. 근데 우리 몸은 음식으로부터도 망가질 수 있어요. 아무거나 막 드시게 되면 내 몸을 더 오염시키거든요. 또한 음식으로부터 내 몸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. 약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우리 한금연 구독자 분들께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살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주 맛있으면서도 영양이 풍부한 조리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